7월 17일 법률방송 로우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은 제69주년 제헌절입니다. 법조계와 여야 정치권 등에서는 개헌 논의가 한창입니다. 관련해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개헌 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헌법 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장은 이를 바탕으로 내년 3월 중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정 의장은 개헌은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며 개헌은 국민이 주체가 되는 개헌, 시대정신을 담는 개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개헌이라는 3대 원칙하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캐비닛 문건에 대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자신은 상황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법꾸라지라는 본인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별명답게 문건 자체가 아니라 상황을 모른다는 고단수 답변입니다. 검찰은 오늘 청와대에서 발표한 민정수석실 문건과 관련해 오늘 일부를 특검으로부터 이관받아서 특수 일부가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캐비닛 문건의 존재를 아냐는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만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그러면서 청와대는 우 전 수석 재임 당시 생산한 문서라고 하는데 본 적 없냐는 질문에도 이미 답변 드렸다는 말만 남기고 바로 법정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는지 모르는지 상황을 몰라 모른다는 모호한 답변으로 기자들의 질문을 피해간 겁니다.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엔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을 고리로한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 뇌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이른바 잃어버린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는 문건입니다. 그런 문건이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건데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으로 근무했던 우 전 수석이 무슨 상황인지 모른다고 피해간 겁니다. 특검도 일단 오늘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관련 문건을 언급하지 않는 등 신중 모드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로선 자료를 검토 중이고 증거 제출 여부도 결정이 안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문건들을 증거로 제출하려면 작성자나 작성 경위, 증거 능력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부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내달 2일로 예정돼 있어 시간적 압박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특검이 해당 문건을 증거 자료가 아닌 참고 자료로 제출할 거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로 이어질지, 해당 문건들이 특검과 검찰, 법원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받아들여질지 법원 안팎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박근혜 정부 청와대 캐비닛 문건 관련해서 김광삼 변호사 연결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관련 문건 내용들을 일부 공개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공개를 해도 되는 건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좀 애매하고요. 중요한 것은 네. 이 300건이나 되는 것이 각 문건마다 성격을 다르게 갖고 있을 거예요. 네네. 그 부분을 문건별로 좀 검토를 해봐야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건건이 사안별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건데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것과 이 해당된 문건을 특검에 제출하는 것은 또 별건의 문제인 것 같은데 법적으로 이렇게 특검에 제출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늘 김영환 수석의 어떤 문건 메모지 자체는 네네. 소유권 따지면 김영환 거 아니면 김영환 상속인들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그걸 과연 참고자료, 증거자료로 주는 게 맞는 건지 그 부분은 좀 애매한 면이 있어요. 네, 특검이 이게 뭐 압수수색을 했거나 이른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확보한 문건이나 자료가 아닌데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른바 독수 독과론, 적법하게 얻은 증거가 아니다라며 증거 능력을 애초에 부정할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여지는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 뭐 특검에서 그걸 강제로 가져다 온게 아니고 자의적으로 제공을 한 거잖아요. 그 부분 이제 논란이 될것 같아요. 근데 명확하지가 않아요. 네, 특검이 일단 자료를 확보하기는 했지만 다음 달 2일이 이재용 부회장 결심 공판인데 시간이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증거로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뭐 증거조사, 뭐 증거 능력 이런 거를 입증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어떻게 증거로 제출할 것 같으신가요? 어떤가요? 그런데 삼성 재판에는 제출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하루 왜요? 2일 결심하기로 돼 있고 하루 말이니까 아마 참고자료 정도 제출을 하지 않을까. 시간적으로 임박하면 참고자료 형식으로.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직접 증거는 되지 않는 거거든요. 직접 증거가 아니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설명을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뇌물을 받았다는 거에 대한 증거가 아니잖아요. 국민연금과 청와대와 삼성 합병과의 연결고리는 되는 거지만, 뇌물받던, 그러니까 이제 그걸 뇌물받던 의심할 수 있는 간접 증거는 되는 거죠. 그러려면 직접 증거는 되지 않는 거고, 다른 이제 박근혜는 최순실 재판에서 간접 증거로 돼서, 그 직접 증거가 이제 결합해서 혐의 사실 인정하는 그런 판단 자료가 될 가능성이 크고, 아무튼 이게 내용 자체는 상당히 폭발력이 있어 보이는데 특검이나 검찰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평가하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제까지 국민연금하고 청와대하고 삼성 합병 과정에 연결고리가 없었는데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원래 이제 경제수석실에서 해야 하잖아요. 근데 민정수석실에 이런 자료가 있다는 것은 청와대에서 전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좀 움직였다. 영향승계를 도와주기 위해서 국민연금의 합병을 도와도록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네, 이른바 박근혜 정부 청와대 캐비닛 문건에 대한 김광삼 변호사의 법적 논란 등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법률방송 단독 보도입니다. 대한변협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각 로스쿨별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와 합격률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오늘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로스쿨 서열화가 고착되는 부작용을 개선하겠다는 건데 이철규 기자가 관련 소장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대한변협이 오늘 오후 전자소장 접수 시스템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소장입니다. 원고 대한변호사협회 대표자 협회장 김현, 피고는 법무부 장관으로 돼 있습니다. 소송 제목은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라고 돼 있습니다. 변협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2017년 제6회 변호사 시험 로스쿨별 응시자 수와 합격자 수, 합격률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낸 겁니다. 변협의 오늘 소송은 변협이 지난달 낸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법무부가 거부한 데 따른 것입니다. 로스쿨 서열화라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각 학교별 합격자 수와 합격률 등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도입부터 뭐 이렇게 뭐 서열화라든가 뭐 그런 거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정해져서 좀 비공개로. 반면 변협은 정보 비공개가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잘못된 서열화를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사법시험의 경우 대학별 합격자 수를 수십 년간 공개해왔던 법무부가 같은 법조인 자격 시험인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로스쿨 준비생 등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고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기 위해선 로스쿨별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도 공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존 명성이라든지 동문 숫자 등에 따라서 좀 불공정하게 그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서 지원을 했던 것이 좀더 투명한 합격자율이 공개됨으로써 예를 들면 지방에 훌륭한 교육 과정을 갖고 있는 그 대학원에 지원을 한다든지. 실제 일선 로스쿨에서도 졸업생 등 자기 학교 출신 정확한 합격자 수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학생들 그 합격 현황을 파악을 하려다 보면은 연락이 잘안 되는 경우도 있고
좀 파악이 뭐좀 어려운 경우들이 왕왕 생겨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는 통계가 이제 부정확할 가능성도 많고 뭐 그래요. 올해로 6회째를 맞은 변호사 시험. 현재 전국의 로스쿨 수는 모두 25개입니다. 최상위권 로스쿨은 미묘한 자존심 싸움이 걸려 있고, 수도권과 지방 국립대 로스쿨은 이른바 서열이 뒤바뀌는 등 소송 결과 공개 결정이 나오면 그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네, 이슈플러스. 오늘은 제헌절을 맞아 헌법재판소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1948년 제헌의회에서 헌법을 제정하고 공표한 게 69년 됐는데 헌법재판소는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1948년에 제헌 헌법은 헌법위원회를 설치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게 했습니다. 이후 제2공화국 때인 1960년 개정 헌법에서 헌법재판소 설치를 규정했지만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무산됐고요. 1987년 6월 항쟁 이후 현행 헌법으로 개정되고 나서야 지금의 헌법재판소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88년 설립돼 올해로 29년을 맞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하는데 헌재가 하는 일이 뭐 정확하게 어떤 건지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헌재의 역할은 다섯 가지인데요. 먼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심사하는 위헌 법률 심판, 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의 파면을 결정하는 탄핵 심판, 또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 정당 해산 심판, 또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판하는 헌법 소원, 마지막으로 국가기관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권한쟁의 심판 등이 있습니다. 뭐 하나하나가 다 작게는 정치 지형과 권력, 그리고 나아가서 일반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들인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인데, 29년 동안 헌재가 담당했던 사안들은 대략적으로 몇건 정도나 되나요? 네, 헌재에 따르면 설립 이후 지금까지 접수된 사건은 3만 1,954건이고 그중 3만 1,077건이 처리됐습니다. 올해 접수된 사건만 해도 1,364건에 달하는데요. 그중 1,207건이 처리됐습니다. 그동안 접수된 사건 중에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사건은 1,48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3만 건 중에 1,500건이 안 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올해 처리된 사건 중, 아니 뭐 올해가 아니라 헌재 역사를 통틀어 보더라도 가장 인상적인 건 아무래도 올해 3월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 비선 실세 의혹과 뇌물 등 혐의로 탄핵 심판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의 전원일치로 탄핵 결정을 내렸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당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탄핵 결정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선거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았는데요. 헌재는 당시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뭐 이렇게 나라를 뒤흔드는 정치적 사안뿐 아니라 국민들의 삶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한 결정도 여러 건 나왔었죠. 예, 대표적인 것이 1997년 동성동본의 혼인을 금지한 국민법 809조 1항에 대해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사건이 있습니다. 국민법 809조 제1항은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예를 들면 김해 김씨끼리 또 전주 이씨끼리는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1999년 1월 1일자로 해당 조항이 효력을 상실해서 동성동본 간의 혼인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 민법상의 동성동본 금혼 규정은 2005년에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뭐 간통죄 폐지도 바람피는 거 조장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논란도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결정을 했죠. 예, 2015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간통죄는 위헌 심판 5번 만에, 또 제정된 지는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당시 위헌 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은
간통죄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간통죄가 보호하려는 선량한 성폭행속과 혼인제도는 간통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의 이혼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그 외에도 긴급조치위헌 또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김영란법 합헌 등 네. 30년간 우리 사회와 국민 삶에 간접적 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중요한 결정을 많이 내렸고요. 네. 지금도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 등 뜨거운 문제들이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나저나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재 소장 지명한 지도 두 달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이건 왜 이렇게 진척이 없나 모르겠네요. 이 소식도 좀 알아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구속 여부를 즉시 문자 전송 방식으로 통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에 따라 통지를 원하는 회원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 신고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할 것을 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민사합의 사건은 1심 결론이 나는데 평균 285일이 걸립니다. 법원은 이처럼 민사재판 장기화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재판 당사자들이 형사재판 진술서처럼 재판부에 내는 당사자 진술서 제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법 6개 재판부는 지난 4월부터 이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오늘 보건복지부와 함께 입양아동의 보호 권익 강화를 위한 민법상 입양부모교육 시범사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전국 가정법원 판사와 가사조사관 등 120여 명이 참여해 입양 부모 교육의 교육 내용과 성과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2일 제215기 조세법 특별 연수를 개최합니다. 백재흠 변호사가 변호사와 조세 문제, 박훈 교수가 국세기본법의 최근 판례 흐름 등에 대해 강의합니다. 7월 17일 제헌절 법률방송 로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